되게 주실 거 주심이 있다고 정리에 대한 예의를 주실 줄수 있으니까 그냥 많이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인드가 자유로워. 자, 난 애기니까 하나 둘셋 려우 나? 려우 당연. 너 진짜 힘들 것 같아. 저는 진짜로 자유롭고 전 여기가 혼자 좀 살고 싶어요. 좀 여자친구 좀 만들었으면 진짜 있었죠. 이성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보니까 이때까지 여기 여자친구 저희가 알고 나서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. 아, 농담이 지금 일이 너무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사실 그리고 또 소식남. 슈퍼주니어 멤버들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고. 네. 차차 네. 만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래요. 네. 원하신다면. 성민 성민 아 몰표다. 정말 대단한 형이에요. 네. 자, 성민 형의 사진을 보여주시죠. 성민의 패션은 예. 가늠할 수 없는 패션. 야, 당장 깜짝 놀래요. 입을 수 있을까? 아, 정말 어때요? 제가 굉장합니다. 그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 끝에 제가 이렇게 뽑힌 것 같고요. 이제 사실 얼마 전까지는 패션 테러리스트로 제가 유명했는데 앞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됐어. 예성. 예성. 아니요. 왜? 아, 왜 그런 거죠? 네.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뭐 눈빛도 세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지만 평소에는 진짜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거든요. 네. 많은 분들이 사실 예능 모습도 많이 보셨지만 무대에서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셔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아시는데 유쾌한 모습 굉장히. 자, 평소에는? 평소에는 어떻게 웃고 있죠? 자, 무대 올라간다. 평소에는 입을 모아주셔야 돼. 네, 평소에는? 자, 평소에는? 자, 무대? 평소? 집 무대. 그만하세요. 아니, 죄송해요. 네,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은 무대입니다. 무대에 섰을 때 가장 저는 희열을 느끼고 행복합니다. 아, 좋다. 예. 저는 요새 가장 큰 행복은 이사입니다. 이사? 처음으로 부모님께 집을 사드려서. 야! 축하해요. 너무 행복합니다. 효자다, 효자. 네, 저는 요즘에 제일 큰 행복이 멤버들이 저 놀리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. 아, 아부야. 아부. 멍청이. 네, 멍청이. 너무 행복해요. 저는 저의 큰 행복은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. 왜요? 네. 너무 뿌듯해요. 아, 뭐 본인 얼굴을 보면 뿌듯해요? 예? 제 행복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저의 요즘 가장 큰 행복은 여기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. 아, 제 거울을 보고 좌절 안 하는지 참 자신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. 다행이에요. 사진 하나씩 줄게 내가. 네, 저의 요즘 가장 큰 행복은 저도 성민이와 같이 무대에 서는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.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라서 네. 무대 서는 시간이 너무 가장 기쁩니다. 네, 저의 요새 가장 큰 행복은 동희 씨와 예성 씨를 놀리는 겁니다. 두 분 너무 좋아요. 한번 놀려주세요, 조금씩. 좋아. 차차 보여드릴게요. 네. 저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요. 지금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있거든요. 사실. 아~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루하루가 아직까지는 너무 소중합니다. 그쵸, 이특씨?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입니다. 살아있음의 행복. 아~ 철학적이야, 철학적이야. 아, 네. 왜냐면 이제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? 아.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? 그 아~ 행복이. 불시병 걸리셨어. 아, 이게 서른 중. 조금 슬픈데요? 네. 네, 그렇습니다. 항상 감사하네. 자, 저희 슈퍼주니어가 6집 섹시 프레인 싱글로 돌아왔습니다. 늘 여러분들이 늘 큰 사랑 주시는데요. 이번에도 큰 사랑 좀 부탁드리면서 네.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저희 음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저희 많이 많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